신혼여행이 첫 휴가였어. 그래서 휴가 내면 또 큰일 나는 줄 알았어. 맞아, 우리 내가, 그때 그랬어. 내가 누구 그래. 대타를 맡기면 맞아. 이거는 내가 내 책임을 못하는 거다. 그렇게 살다가 이제 좀 이렇게 너무 찬 거죠. 여기까지 꺽꺽 되면서 나는 틀에서 뭔가 이제 보기 좋고 그냥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나도 잘 몰랐고, 왜냐면 이제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서 애쓰고 살았지 내 목소리를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이제 30대 중후반에 너무 좀 번아웃이 와서, 그때 사실 집에만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. 내가 잘 살아왔나 뭐. 뭐 나는 왜 이렇게 그냥 말 잘 듣는 꼭두각시처럼 살지 않았나. 약간 요령도 피우고 할 걸, 이런 생각도 들고. 남의 말 안 듣게 생긴 얼굴이거든. 그런데 저 이해 안 가지, 잘. 쟤는 안 그럴 것 같이 생겼는데. 맞아, 늘 좀 밝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랬는데 원래는. 굉장히 번아웃이 엄청 심하게 왔어요. 길었어요. 그 기간이 한 1년 반? 언니랑도 연락도 안, 그러니까 사람들이랑도 연락을 안 만나는 거예요. 진짜? 연락도 안 받고 저 너무 걱정돼서 이렇게 톡 보내놓고 얘가 언제 확인하지? 확인도 안 하고. 전화 받는 것도 힘든 거예요. 싫은 거야. 네. 안 그러던 애가 사람들 사이에 벽을 확 세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 위험하다. 그냥 두면 안 되겠다,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. 맞아, 언니 연락 많이 했는데 녹화장에 가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너무 걱정돼서. 진짜 나를 내가 감당하기에도 너무 힘들어가지고. 6, 7년 전이니까 35 뭐 이럴 때인데, 뭐랄까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힘듦, 그리고 정말 땅굴을 깊게 파고 들어가는 듯한 느낌. 누구도 만나기 싫고 누구랑도 교류하기 싫고, 이런 게 삶에 어떻게 보면 정말 고난이고 고통이고 위기구나라는 거를 너무 자각했던 시기가, 저는 그때 딱 정말 소용돌이 같은 아픈 시간이었어요. 그때는 나는 그냥 막 일어나서 목 꺾고 그럴 때는 못 봤어.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얘가 일어났을 때, 그때 연락도 하고 연락하고 이제 그럴 때 너무 오랜만이죠 이러면서 막, 그러면서 그랬을 적이 있었지. 근데 잘 이겨냈지 뭐. 그럴 누구든지 할 수 있어. 선생님이 날 되게 연락도 안 하고 좀 버릇없이 생각할까 봐 망설이다가 한 것 같아, 내가 기억으로는.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런 그 상태였으면,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나한테 얘기했으면은 내가 매일 갔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였지. 아, 내가 그런 적 있어. 맞아요. 야, 네가 그렇게 힘들었으면 내가 갔을 텐데 나는 왜 그러나 그랬다. 그러고서 이제 그때부터 내가 그 얘기 들은 다음부터 어떤 사람은 인생을 비극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이 희극이라고 그래.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거야. 내가 오죽하면 아우 같은 세상, 거지 같은 세상, 세상이 세상이 꼼짝을 안 해요. 내가 바뀌어야 돼. 네.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. 네. 그래서 내가 맨날 진짜 그런 얘기 해줘서,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. 그래서 내가 많이 데리고 다녔어. 그래서 친해진 거야. 네. 맞아요. 그래서. 힘든 시기 서로의 곁을 지켰던 소울메이트.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. 너무 감사해요.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내 인생에 어쨌든 너무 큰 힘이 된 보물들이고. 고맙네요.